요거를 이렇게 매달아서 토마토가 여기서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나오게끔 그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일단 한번 지켜보세요. 여기서 구멍을 내고서 겨울에 우리 쪽파 심듯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심고 나오게끔. 아 그래? 될까? 그 토마토가 그래도 무게가 있잖아. 될까? 될까? 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토마토 심으러 갑시다. 토마토가 벌써 이렇게 달렸어요. 이렇게. 귀엽다. 그래서 여기다가 심고 이렇게 심고 이제 토마토가 잘 자라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구멍을 내서 베란다에 걸어놓을 수 있게? 응, 걸어놓을 수 있게 꼭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묶어야 되겠다. 오늘 작은 걸로 묶어? 이거? 이건 너무 크네. 큰데? 하고 자르면 되죠. 토마토 나무가 뭔 일인가 하겠다. 껐어도 돼.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뒤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여기서 이제 물을 주는 걸로 이렇게. 아 이거 세구나 이게. 인테리어 장식도 되겠다. 잘만 이렇게 잘 열리면 잘만 올 이렇게 뭔가 거꾸로 매달려서 이렇게 위로 올라타게끔 줄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 줄을 매서 위로 올라가게. 줄을 내가 매야지. 네, 이제 방울이 열매가 이제 조금 맺히기 시작하네. 꽃도 활짝 피고. 드디어
방울토마토가 익기 시작합니다. 이야, 이쁘다. 여기 1화방, 2화방에서 이렇게 나기 시작하고 3화방 위로 올라가 쭉 올라가면서 이제 막 달리기 시작해요. 이야. 토마토는 이게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씨 모종부터 열매 수확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제 뭐 토마토 심어서 수익 낼 때까지 아직 못 빠진다 그러죠. 네. 여기도 보여 지금. 근데 이게 시작했어? 원래... 드디어 토마토를 이제 따기려고 합니다. 엄청 달렸습니다. 엄청. 아니 달린 것보다 너무 멋있는데. 신기해? 응. 지금 요 밑에만 달린 게 아니라 뭐 엄청 달릴 정도는 아니지만 요 하나에 지금 어쨌든 이렇게 달렸다는 게 신기하죠. 요 지금 여기도 봐봐. 여기서도 지금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 일반 가정집에서도 이런 페트병 같은 거 페트병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를 어떻게 심었냐면 이 입구가 이쪽이잖아요. 뚝 딱가리 있는데 딱가리다네 병 뚜껑 있는데 예, 이쪽을 여기들 모종을 갖다가 토마토 모종을 여기다 넣었어요. 이렇게 들어가 그렇지. 예,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다 넣어가지고 요걸 이제 제가 비닐을 해서 테이프를 붙여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이렇게 올라오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거꾸로 이렇게 커서 자랄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물은 여기서 그냥 물을 좀 여기서 주객구름 여기를 좀 여기 내가 해가지고 조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쭉 여 위에서부터 이렇게 한번 비춰줘봐. 약간 뒤에 가서 그 일반 베란다에서 그냥 가정집에서 베란다에서 이런 거 한 두세 개 걸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게끔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토마토를 갖다가 이렇게 따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근데 이거를 토마토를 해서 뭐 많이 따고 꼭 그런 거보다도 이게 커가는 과정이라든가 이게 토마토는 사실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요 안에 이제 흙은 페트병 안에 흙은 이제 일반 상토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쌀뜨물 같은 거 그런 걸 갖다 주게 되면 이게 뿌리 영양분이 아주 잘 잘하거든요. 그 주방 한쪽에 이렇게 해놔도 이쁠 것 같아. 그렇지. 그래도 일단 햇빛이 있어야 되니까 베란다 쪽에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따서 먹으면은 저 세 개는 따도 될 것 같은데. 따도 돼. 그런데 아까워. 오래 두고 보고 싶어. 오래 두고 보고 싶고 좀 아까워. 그래서 요거를 그 요거 이제 만드는 것도 그냥 간단해요. 만드는 것도 이제 그냥 이렇게 구멍 페트병에 구멍 그냥 내서 이렇게 지금 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상토 담고 물은 그냥 여기다가 주기만 하면 이렇게 쓱 자라면서 근데 이제 요걸 갖다가 그러니까 이 페트병 요 흙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대가 좀 굵어야 되는데 예, 굵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1화방, 2화방, 3화방, 4화방 이렇게 계속 달리잖아. 위로 가면 갈수록 이제 겹순이 더 달려가지고 더 많이 달리니까 또 이걸 따서 뭐 많이 먹겠다는 것보다도 서서히 자라면서 크는 과정을 갖다가 한번 보는 것도 괜찮고 또 그냥 요즘 같은 경우에 막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이들한테 요거 키우면서 물 주고 커가는 과정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놔둬갖고 닦아? 시식을 그래도 해봐야 돼. 세 개 땄네. 요거는 이제 한 2, 3일 있다가 따고 걔 제법 커졌어. 다 익은 거잖아요. 익은 거지. 씻어 먹지. 맛이 어때? 맛있어. 맛있어?
시중에서 파는 거랑 어때? 맛이 똑같아. 별 똑같아? 진짜 맛있어. 맛있어. 아니 진짜 맛 봐봐. 진짜 맛있어. 진짜 달다. 야. 그리고 생각 껍질이 연하다. 엄청 연해. 아 연하면서도 굉장히 달잖아, 그지? 근데 이거 토마토는 그냥 베란다에서 키우기도 쉽지.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펴놓고 이제 나는 그냥 내가 이제 더 뭔가를 또 더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밑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올렸지만 뭐 다른 데는 화분을 약간 큰 걸로 해가지고 페트병이나 뭐 좀 큰 걸로 해가지고 흙 넣고서 똑바로 심어가지고 이렇게 걸어놓으면 지금 우리도 하우스에 걸어놨잖아요. 걸어놓게 되면 뭐 충분히 이렇게 키워서 먹을 수가 있으니까 좋은 생각이야. 좋은 생각이지. 예. 근데 요거 이제 만들 때도 야 요거를 갖다가 한번 일반 가정집에서도 이런 그 토마토 같은 걸 키워서 먹으면 어떨까 하는 그 생각이 있었거든. 그래갖고 전에 이제 우리가 쌈채소 그 파이프 배관에 해가지고 이제 삼추 같은 거 이렇게 재배해서 먹을 수 있는 거 그것도 만들었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응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재미있고. 그래서 우리 딸도 오케이야? 오케이? 좋아 좋아. 근데 좋은 생각. 맛이 너무 좋다. 맛이 좋고 일단은 베란다 한쪽에 해놔도 이렇게 거실에 앉아서 쳐다봐도 이쁠 것 같아. 그렇지. 이렇게 입고 그러면 너무 재밌잖아. 하루하루가 이렇게 막 달리는 게 이렇게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상 가정에서 한번 꼭 따라해봤으면 좋겠다. 토마토를 쉽게 키울 수 있는 꿀팁을 갖다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솔바이 농원이었습니다.